사실 올해 영화가 되게 다소 무겁긴 하지만 촬영할 때는 되게 그래도 다들 치열하고 그리고 재밌게 촬영했거든요. 근데 이런 약간 무거운 씬들을 찍을 때는 이상하게 그 당일날은 늘 악몽을 꿨어요.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도 아 너무 힘들다 이런 꿈을 꾸었는데 많이 힘들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액션이 있고 합을 맞추다 보니까 저는 그냥 되게 그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해주신 이경영 형이 정말 저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. 저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합을 자꾸 틀리고 겁먹어하고 그래서 저 때문에 이경영이 굉장히 많이 고생했고요. 뭐 특별한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엔딩 장면에 갈매기 소리가 되게 까깝게 좀 들리는데 그게 갈매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정말 서식지였던 것 같아요. 그 옆에가. 그래서 갈매기 소리 되게 좀 많이 이렇게 후반에서 잡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보면서 갈매기 소리 들으면 괜히 반갑고 그때 갈매기 소리 때문에 이렇게 상영할 때 다들 갈매기 소리가 왜 나지? 이런 반응 보이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했었습니다. 네.